이것만 해도 아까 우리 감방 얘기했는데 감방 같은 존재 아니야? 내가 키를 잡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내가 정하는. 한 생각이 정하죠. 한 생각이 감방이에요. 주역의 감께에 해당돼요. 생각이. 그래서 옛날에 경물치지는 그 감께에 해당돼요. 감께. 물은 지혜거든요. 지혜는 감께는 북방 감께는 정보만 갖고 있어요. 근데 동방의 진께는 행이요. 그러니까 정심 희노애락이 표출된 이후죠. 지금 그 감께랑 진께 사이에 간께가 있는데 그 감방은 뭐 하는 자리냐? 물을 머금어서 나무를 자라게 동방목을 자라게 해주는 자리인데 중간에 톤데 여기 감방이거든요. 그래서 딱 우리 지정의도 그래요. 생각은 지적인 판단은 감께인데 정보를 얻는 건데 정보 판단을 하는데 진께는 감정을 표출하는 그럼 중간에 그낀그 생각이 뭐냐면 의지죠. 의지. 요 의지가 생각을 잘 해줘야 의지를 내줘야만 이루어지죠. 그게 그 의지로서의 그 생각이 키예요. 한 생각을 탁 내가 저걸 해야겠다라고 내는 게 그게 감방에 해당돼요. 그래서 감방의 덕이 원래 정성인데 그래서 대학에서 성의 정심할 때 성의하라고 경물치지는 지고 지적 판단이고 정심 이하 수신재가는 다 행인데 딱그 중간에 성의가 대학의 제일 포인트예요. 주자 선생도 죽기 전까지 성의장만 다듬다 죽었어요. 양이 안 차니까 뭔가 설명을 더 해보고. 성의가 가장 리더거든요. 그 경물치지는 참모예요. 정보만 제공해 준 거예요. 이쪽은 행동대장이에요. 실천. 그럼 리더는 결정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생각이에요. 이거를 할지 말지. 그때 딱 자명한 선택을 해주는. 그러니까 성이라는 거는 계속 정신 차리는 거예요. 깨어 있겠다는 거예요. 계속 정신을 내 생각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거는 계속 깨어 있는 쪽으로 생각을 몰고 가주는 거. 정신 차리는 거. 다 이게 성이에요. 경도 성이에 해당되고요. 다 팔조목 중에서는 경이 성의가 경에 해당돼요. 늘 깨어 있는 거. 깨어서 내 자명한 생각을 해내는 거. 찜찜한 생각은 바로바로 쳐내고 자명한 생각을 계속 유지하는 게 그게 리더 역할이죠. 그러니까 감방은 리더 자리이기 때문에 참모가 하는 말 좋은 말이지만 듣고 할거말걸딱 정해서 딱할 거를 밀어 의지를 내줘야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지와 행의 딱 중간에 있는 게그 생각이에요. 의지. 그 의지의 덕목이 정성이라는 게 한자로 하면 말을 꼭 이루어라 지금. 자명한 생각을 꼭 현실화시켜라. 한 생각을 딱 품고 밀고 나가주는 거예요. 그내 우주의 내 우주 법궤를 경영을 잘하려면 생각 관리를 못하고는 안 돼. 일관되게 어떤 거를 의지를 내줘야지 한쪽에. 그러니까 입지나 모든 그게 제일 중요한 입지, 서원. 그게 다 그거예요. 감방자리. 그게 버텨줘야 이제 나머지가 따라가요. 그쪽으로 쭉 가주는. 정보를 아무리 대줘도 입지를 뜻을 안 세우면 현실화가 안 돼. 내 법궤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뜻을 보살이 하는 게 계속 그 서원을 하는 이유가 뜻을 세워야 이제 현실화가 돼요. 아무튼 그런 원리로 계속 내 우주는 내가 계속 관리한다 하시려면 아는 만큼 내가 경물치지 지금도 경물치지 하신 게다 있잖아요. 내가 이미 인가한 그 자명한 걸 가지고 내 삶을, 14조를 가지고 내 삶을 바꾸겠다는 서원, 그 생각, 한 생각이 중요하죠. 그게 이제 현실화로 이어지고. 그, 불경 보면 보살이 하는 게 계속 서원을 해요, 서원. 서원을 통해 이제 행으로 이어지게. 원을 따로 빼주는 것도 그거예요. 그 원래 보리심도 원보리심과 행보리심 두로 나누는데 그냥 행하면 되는데 원을 따로 빼는 이유가 원을 해야 현실화되는 간절하게 원을 세워야 현실화가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 원을 이뤄내려면 절대적 보리심이라는 참나각성이 최고예요. 참나랑 하나가 되면 원이 저절로 올라와요. 속에서
육바라밀을 하라는 우주적 원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안할 도리가 있나요? 그걸 가지고 그게 제일 고단수 보살되는 거죠. 참나각성을 해서 올라오는 사단과 양심의 육바라밀의 원을 행으로 계속 구현해가는 거. 한 생각으로 잘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품고 가야 되니까 그 생각 정리할 거를 제가 14조로 해드린 거예요. 늘이 생각으로 무장하고 계시면 된다. 그러니까 수시로 늘 숨쉬듯이 참나각성. 거기서 계속 14조의 생각을 끌어내서 현실화시키기. 이게 우리가 하루 종일 해야 될 최고의 보살도죠.